시장 특징 짚어보고요. 그 특징을 토대로 해서 향후 방향성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같이 모색해보는 신승용의 애프터 눈 시간 월요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내 서서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무르익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조금은 좀 시간적인 기다림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형주,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상당 부분 많이 받고 있죠. 미국 증시 역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 일단은 시장을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 지금 비슷한 양상 전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대형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로 이전하기에는 다소가 좀 빠른 감이 있다라는 부분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죠. 반대편에 서 있는 중국과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 부분. 이 기대감 부분이 과연 미국에서 우려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을 짓누를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분명히 전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출구 전략이라는 더 큰 그리고 눈에 바로 보이는 그런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유로존에 대한 어떤 그 경기 확장 기대감이 과연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다소간 의문이 많이 간다라는 것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형주로 매기가 이전되는 것이 맞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조금 지금 대형주 쪽과 중소형주 간 다소간 좀 힘겨루기 양상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안정화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면 시장의 관심 중소형주로 이동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것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 계속되는 가격 부담 얘기가 되고 있죠. 9월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가격에 대한 부담감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그 중소형주 러셀 2000이라는 지수, 러셀 2000의 상대적인 강세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상해 지수보다는 차이나 넥스트라는 중소형 기술주에 대한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런 두 부분들 조금 좀 매기의 일단 이전 과정 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가장 큰 배경 뭐니 뭐니 해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이다 라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출구 전략과 반대되는 편에서 우리 시장에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 있죠. 중국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경기 확장, 경기 회복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QE 축소가 한편에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다른 대륙에서 나타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유로존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다라는 제조업 지표 그리고 GDP라는 어떤 경제 성장률 그 발표치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가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환되는 어떤 그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감 계속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은 아직 미흡하다라는 것. 한두 가지 경제 지표만을 가지고 과연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출구 전략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혼자서만 독야청청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부분. 이런 부분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타났던 가장 큰 중국에서의 문제 부분. 주택에 대한 거품 논란이 되겠습니다. 70개의 도시 중 69개의 주택가격이 올랐다라는 것. 주택 거품 논란 계속 지금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그 확실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주택 경기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항상 예의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강력한 경기 부양책, 주택 거품이 지속되는 한은 좀 기대 난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여러 사람들, 여러 전문가로부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음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이제 이러한 그 대형주의 어떤 그 가격 부담, 그리고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 그로 인해서 과연 시장의 관심이 중소형주로 정말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의 여부. 그 방향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같은 긍정적인 최소한 안정화된 방향이 전개되어야만, 그 부분이 담보가 되어야만 중소형주도 역시 같이 상승을 하면서 그 상승의 폭을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더 확장되어서 그 늘려나갈 수 있는 수익률 차원에서 얘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분명한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 시장은 하락을 하는데 과연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는 상승할 수 있을까? 서로 상반된 시장의 방향성 전개가 가능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할 거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요,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어떤 시장 그리고 어떤 주식이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되었을까? 지금 현재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여분이 남아있다는 평가 우세합니다. 그 평가가 이제 서서히 수그러들었을 때 새로이 중소형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어떤 확신 내진 기대감이 나와 주어야만 중소형주로 이런 그 이동 과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 조금 좀 시장의 안정화 부분, 출구 전략이 사그러들기를 조금 바란 이후에 조금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배팅은 조금 좀 미뤄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이번 주 과연 어떤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지 IBK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서동필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얘기 자세히 같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